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곤충을 먹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혐오스럽게 보이는 이런 곤충을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래 식량이 될 수도 있는 식용곤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곤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갈색 거저리는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곡물거저리 속에 속합니다. 학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형태는 유충의 몸 길이는 28에서 35mm, 성충은 15에서 20mm이며 유충은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고 성충은 초기 우아시 유백색이나 점차 황갈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4세대를 주기로 생활 주기가 평균 3, 4개월이며 알에서 유충, 유충에서 번데기, 번데기에서 성충, 성충에서 다시 알로 바뀌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거저리 알은 투명한 유백색으로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인 1mm 정도입니다. 껍질은 무르고 약해 깨지기 쉬워서 유충이나 성충과는 분리해두면 좋으나 가정에서는 분리가 힘들기 때문에 분리보다는 충격에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충은 산란된 알은 약 1주 후로 유충이 되는데 유충은 환경만 유지되면 잘 자랍니다. 밀길이라고 불러주는 먹이를 바닥에 깔고 구슬 형태의 덩어리가 보이면 그것만 치워주면 됩니다. 세 번째, 번데기 시기입니다. 번데기는 밀길 위에서 바로 번데기가 되며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유충과 번데기를 구분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성충입니다. 성충은 번데기에서 우아한 직후 옅은 백색 상태일 때 매우 약한 상태이니 매우 조심해서 다뤄줘야 됩니다. 일주일 후 완전한 성충 상태인 흑갈색이 됩니다. 평균 30일에서 40일간 생존하며 교미 후에 기간에 상관없이 알을 낳은 후 수일 내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먼저 밀기울을 준비하고 거저리에 키울 수 있는 통을 준비합니다. 밀기울을 통에 넣고 통을 비스듬하게 닫습니다. 거저리는 빛을 싫어하므로 신문지나 채소를 덮어서 키웁니다.